안녕하세요. 비트루트의 드러머 정승원입니다. 이번 시간은 16분음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이전까지 4분음표, 8분음표, 16분음표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봤었는데 이 16분음표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서 이게 이렇게 치는 건지 이 모양이 저렇게 치는 건지 매칭을 잘 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 헷갈려하는 친구들도 많았거든요.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많이 헷갈릴 수 있는 것들만 잘 주의를 해주시면 다른 것들은 어렵지 않게 외우실 수 있으니까 네,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. 저희 16분음표라고 하면 16분음표 하나가 4개가 되었을 때 따따따따 4연음이다 라고까지 배웠잖아요. 파생된 리듬들을 한번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첫 번째 이렇게 생긴 음표를 보시면 어떻게 치면 되냐, 먼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. 따따따따 4개 중에서 맨 마지막 1, 2, N, 아 자리에 있는 것이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렇게 세 개가 그려져 있고 앞에 짝대기 그어져 있는 걸 보시면 따따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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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해 가시죠? 한번 쳐보겠습니다. 이해 가시죠? 자, 그 다음 이렇게 생긴 걸 보시면 자, 1, 2, N, A, 2, E, N, A 중에서 두 번째 거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 두 개를 가장 많이 헷갈려 하세요. 이거를 구분하기 쉽게 위에 거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. 위에 따따따 으 이렇게 생긴 걸 보시면 아 이거를 한번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겨라 이겨라, 우리 응원할 때 이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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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. 그 리듬이 이 리듬이에요. 그래서 이겨라 따따따 따따따 으 따따따 으 따따따 으. 네, 이해 가시죠? 그렇게 외우시면 어렵지 않으시죠? 네, 그래서 저희 싱글로 갔을 때 R, L, R, R, L, R, R, L, R, R, L, R L은 마지막에 빠지는 거기 때문에 R, L, R, L 쳐주지 않고 얘는 이제 묵음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. R, L, R, R, L, R, R, L, R, R, L, R 그 다음 두 번째 거 빠지는 리듬 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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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 얘도 마찬가지로 R, L이 빠지기 때문에 R, R, L, R, R, L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. 이해 가시죠? 자, 한번 다시 그 첫 번째랑 두 번째 천천히 한번 쳐볼게요. 비교를 하시면서 들어보세요. 이겨라 이겨라 네, 그 다음 네, 오늘은 어렵지 않으시죠와 이해 가시죠 라는 말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네, 계속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자, 그 다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특이하게 생겼죠? 이번에도 콩나물 대가리는 3개입니다 근데 보시면 양쪽에서 짝대기가 오다 말았어요. 얘를 가장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데 보시면 아주 쉽게 1, 2, N, A에서 N 자리 세 번째 자리 거를 빼주시면 돼요. 그러면 따따 따따따 으따따따 으따따따 으따 세 번째 거를 빼서 치면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외우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네, 이렇게 한번 외워보셨으면 좋겠어요. 우리 이것도 응원이었는데 2002년 무려 2002년 월드컵 때 우리 응원했었죠. 대한민국 네 이렇게 응원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맨 앞에 쳤던 지금 따따 따 그 다음에 8분음표 따 따 이게 붙으면 대한민국 나오죠. 앞에 이게 따따 따가 요 리듬이에요. 지금 이것도 R, L, L 오른손이 세 번째니까 그게 이제 빠지는 거예요. R, L, L, R, L, L 그래서 왼손이 두 번이 이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칠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한 번 더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
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종류의 리듬이에요. 리듬에 접목을 시키든 또 우리가 곧 배우게 될 필인에 많이 접목을 시키든 가장 또 많이 쓰이는 리듬이기 때문에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. 근데 왜 이게 이렇게 생겼는지 또 알아야 되잖아요. 네, 이것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. 저희 사연음을 이렇게 다 해체를 하면 16분음표가 하나, 둘, 셋, 넷 다 이렇게 쪼개서 그려주잖아요. 이렇게 얘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렇게 해체를 해서 그릴 수가 있어요. 16분음표를 일일이 하나, 둘, 셋, 세 개를 그려주고 맨 마지막에 16분 쉼표를 그려줄 수 있어요. 그렇죠? 그런데 이게 한 번에 딱 악보를 만났을 때 보기가 좋진 않잖아요. 지저분하고.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따따따 앞에 두 개를 이어서 붙이고 8분음표로 그려줄 수도 있어요. 맞죠? 얘도 딱 봤을 때 그렇게 깔끔하진 않아요.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잇는 거예요. 이해 가시죠? 그래서 이 두 개랑 8분음표를 이어요. 위에를 잇고 앞에 두 개, 16분음표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. 그래서 그걸 그대로 위에 하나를 여기까지만 그려주는 거예요. 그래서 따따따, 따따따, 따따따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. 그게 합쳐서 이렇게 된다는 거를 네, 기억을 하시면 어렵지 않으시죠? 네,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. 얘도 해체를 해서 만약에 그린다 했을 때 16분음표를 하나, 그 다음 쉼표를 16분 쉼표를 또 그린 다음 그 다음에 따, 으, 따, 따 16분음표를 따로따로 그려줘요. 근데 봤을 때 또 지저분해. 16분음표 또 16분 쉼표 그 다음 얘를 붙여줘. 이것도 그렇게 좋은 표기법은 아니죠. 앞에 우리 16분음표 따 얘를 이제 두 개를 이으면 8분음표가 되죠. 그래서 8분음표랑 이렇게 16분음표 두 개를 이어서 그려줍니다. 네, 이렇게 그려도 되고 이거를 굳이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지금처럼 또 이어서 세 개를 잇고 나서 뒤에 두 개를 땄다 얘를 이어주는 거예요. 한 지붕 안에 이렇게 세 개가 있고 맨 마지막에 따, 으, 따, 따 얘네만 살짝 이어준다는 거. 그 다음 따, 따, 으, 따 세 번째 게 빠지잖아요. 자, 소리 나는 대로 한번 해체해 볼게요. 16분음표 따따 두 개, 그 다음에 16분 쉼표 하나, 맨 마지막에 또 16분음표 맞죠? 한 번 더 이어 볼게요. 그럼 16분음표 두 개를 이렇게 잇게 되고 16분 쉼표 또 16분음표 이렇게도 그려줄 수 있죠. 이걸 또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따! 두 번째 거를 소리 나는 대로 한다면 8분음표가 되겠죠. 16분음표 두 개니까 따, 따, 따 얘를 다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 개를 한 지붕으로 잇고 16분음표가 앞에랑 맨 마지막에만 있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. 따, 따, 따니까 그래서 얘를 대신 끝까지 오지 않고 16분음표 요 가운데 짝대기에 반만 오는 거예요. 이해 가시죠? 마지막도 이렇게. 오케이? 그래서 얘를 보시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번째 거가 빠지면 된다는 거. 그리고 얘는 왜 이렇게 그려졌냐 하면 그 머릿속에 소리 나는 대로 어떻게 그리는지 이거를 계속 이렇게 좀 연관을 지으면서 계속 외워보셨으면 좋겠어요. 굳이 이거를 해체해서 다 이게 왜 이 음표가 이렇게 그려졌는지 내가 꼭 알아야 되나?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알아두셔야 네. 더 좋지 않을까. 악보 이런 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구사하는 거, 연주를 하는 거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. 그냥 이 막상 처음에 친구들이 외웠을 때 아, 외웠어요. 알겠어요. 오케이, 오케이. 하고 나서 카피한 거 제가 뭐 카피를 해주고서 뭐 연주를 해봐라 했을 때 이게 뭔지를 헷갈리려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. 내가 외운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던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러지 않도록 잘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. 특별히 이 세 가지는 제가 계속 지금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세 개는 그렇게 좀 외워두시고 네, 연습을 스네어에서 일단 지금 했던 것처럼 연습을 하시고 탐으로도 가보도록 할게요. 왔다 갔다 하면서 연습을 해보면서 외우시는 거 네, 해보시기 바랍니다. 자연음부터 지금 배운 세 가지를 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1, 2, 3, 4. 번갈아 가면서 하는 싱글 스트로크로
연습을 하시면서 손에 익히시고 이게 어떻게 리듬의 접목이 되는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. 자, 따따따, 따따따 이거 어떻게 쓰죠? 그냥 우리가 이렇게 손 풀려고만 연습하지 않잖아요. 이거를 우리 8비트 리듬까지 배우긴 했지만 이렇게도 쓰일 수 있다는 거. 이렇게 8비트로 쳤잖아요. 이거를 이렇게도 접목을 시킬 수 있고 따따따 얘도 마찬가지. 네, 이렇게도 칠 수 있는 거고 또 이렇게 하이햇뿐만 아니라 라이드에서도 필인으로도 접목을 시킬 수 있어요. 이해 가시죠?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. 발로도 갈 수 있어요. 킥에다가 쿵쿵쿵 따따따 따따따 이걸 넣을 수도 있어요.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. 이거를 연습을 정말 많이 하고 무엇보다 정확하게 템포도 빠르게 연습을 한다면 이런 거에 접목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수적으로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